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력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제가 며칠 조금 게으름을 피웠습니다. 서울과 청주 그리고 강원도 이렇게 몇 군데 출장을 다녀왔습니다. 자, 오늘 또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동영상 한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수가 많은 그런 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사주를 하나 만들겠습니다. 견본 사주 이렇게 해서 자 수가 많은 거니까 뭐 임, 임자 그리고 뭐 해월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병 신 그리고 신자 진 진시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자, 수가 많은 사주가 됐네요. 자, 자, 이는 사주를 여러분들은 또 다음에 만나게 될 겁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수가 많다. 그거 도대체 어떤 이야기냐? 여기 보면 이제 검은 이제 색이 있죠. 임자할 때 검은 바탕색 요게 이제 수를 상징을 합니다. 옆에 이제 하얀 바탕색 요거는 금을 상징을 하고 빨간 바탕색은 화를 상징을 하죠. 노란 거는 이제 토를 상징을 합니다. 자, 요 사주에서 수가 많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중심을 잡는 거는 월지죠. 해가 내가 겨울에 태어났다. 해월에 태어났다. 이래가지고, 수가 많다.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,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신. 자, 여기에, 요 옆에 이제, 신이란 글자가 있죠. 신. 그 다음에 자, 진. 자, 신자진 합 수국이 되죠. 이렇게, 지지에서 이제 수가, 삼합. 방국을 이룬 거죠. 예, 그러면 수가 많은 그런 사주다. 이렇게 또 2차로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다음에 이 밑에 지지에서 이제 수가 한긋득 방국 힘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. 있는데 천간에 이렇게 또 수가 두 개가 나타났습니다. 그러면 이 천간에 나타나 있는 요 임수 두 개는 지지에서 힘을 받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사주는 딱 쪼가리를 내가지고 요 밑에는 하나의 그 힘입니다. 나를 이제 이렇게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힘이고 우에는 나타나는 거죠. 자, 어제 제가 은행을 다녀왔었습니다. 이제 통장 정리를 한다고 이제 갔는데 자,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. 통장 많다고 돈 많은 거 아닙니다. 통장 하나가 있어도 그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돈 많은 거죠. 예, 그와 같이 이제 요 사주를 딱 반쪽아리를 내가지고 요 밑에 있는 거는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. 돈이고 요 요에 있는 거는 통장입니다.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통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안에 두둑하게 신자진 해가지고 이제 그 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요 같은 임수라고 해도 요 두 개라 그래도 그 힘이 굉장히 이거는 강한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천간에 나타나 있는 거는 뭐 단순하게 그 숫자가 두 개라 해가지고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지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. 특히 이렇게 삼합이라든지 방국을 이루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자기 사주에서도 이렇게 힘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 사주에 있는 글자들이 대운하고 만나가지고 또 여러 가지 힘들을 또 형성을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리고 요 사주에 있는 글자들이 또 해운 여기에 뭐 2015, 16, 17 이렇게 쭉 나타나 있죠. 행운하고 또 합쳐져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을 또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달운 뭐 1월 달, 2월 달, 3월 달 이런 식으로 이제 달운하고 형성해서 힘을 가질 경우도 있죠. 사주는 어찌 보면 이제 이 뭐
역학이라는 게 이 힘력자 역학인 것 같아요. 힘을 힘의 변화들 그걸 잘 살펴보는 거 그게 사주를 잘 보는 하나의 그 비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이렇게 사주에서 이제 그 자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사주에서 수가 많은 이 사주는 이제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그런 그 형태의 사주입니다. 자 그럼 요 사주의 그 수가 또 하필 정관 평관이에요. 예, 이 평관이 벌써 두 개가 있으면 이제 칠살이라 그러죠. 관이 중중한 사주고 그리고 제가 관을 또 생해주고 있습니다. 재생관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이제 관의 힘이 아주 그 강한 그런 사주다. 그럼 그럴 때 이제 자기를 또 이렇게 보니까 자기는 절이에요.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제 12운승 중에서 제일 힘이 없는 게 바로 절입니다. 굉장히 힘이 없어가지고 이제 빌빌거리고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리는 이런 사람이 제 무거운 짐을 지고 평관 두 개니까 그것도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주 깊은 산이죠. 높은 산, 뭐 하여간 뭐 무지 그는 큰 산을 자기 몸도 못 가르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큰 산을 오르는 그런 형태의 사주입니다. 그럼 이 사주는 일단은 이제 뭐 그렇게 좋은 사주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는 없죠. 이런 분들이 보면 이제 노력은 무지합니다. 막 어릴 때부터 막 정말로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제 주변 환경들이 자기를 안 따라주죠. 그래서 이제 사람은 참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고. 그 마음 한 구석에 이제 그 불만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 불만이 이제 때로는 표출될 때는 이제 아주 그 이렇게 사나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한불 따극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때로는 화를 낼 때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제 그런 형국이 되기도 하죠. 자, 요럴 때 이제 이 사주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이죠. 화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이 이제 이 화가 겨울에 화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이 약하니까 목생화를 하면 더 좋죠. 그래서 목과 화가 이 사주에는 그야말로 이제 용신이다, 희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요 사주는 첫째 화, 그 다음에 화를 도와주는 목, 요 두 개가 이 사주에서는 가장 절실한 그런 오행이다 이래 봅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 관계를 이제 대운에서 보고 해운에서 보고 월운에서 보고 요게 이제 사주 감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강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화니까. 이제 화 기운을 가진 거, 목 기운을 가진 거, 이제 이런 음식들 그런 걸 이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발효 식초를 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발효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지 뭐 발효 장아찌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음식이라 그래도 화하고 목 기운을 가진 그런 음식이 이 사람한테는 잘 받는다. 그런 걸 먹으면 아무래도 이제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하고. 또 본인이 압니다. 자기한테 이제 좋은 음식은 뭐 괜히 땡긴다. 이제 그 음식이 이제 입에 받다. 자꾸 그 음식을 또 찾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봐도 이런 걸 알 수가 있지만 사주를 굳이 안 보더라도 이제 자기 몸이 이렇게 찾는 그런 음식이 자기한테는 이제 용이다, 용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자, 뭐. 제가 이제 이 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이제 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왜 화가 필요한지 또 화를 도와주는 목이 왜 필요한지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. 이 강의가 사실은 이제 35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아주 기초부터 높은 수준까지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가 뭐 이걸 예고편이라고 그러는가요? 예,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